어려운 일, 또 이렇게 힘든 일, 또 아픈 일, 이런 일이 닥치면 이제 믿는 구석에 대한 그 위력이 점점 이렇게 드러나 보이게 되는데, 목사님들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나한테 믿는 구석이란, 정말 그냥 예수님이시구나. 이거를 진하게 경험하신 적, 그리고 또 위기가 왔을 때, 이 믿는 구석을 우리 써먹었던 이 목사님들의 경험담으로 한번 곁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결혼식을 할 때, 전도사 때 결혼식을 했는데, 고등부 제자들이 결혼 축가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그걸 부르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주인공인데, 신랑 신부가 중요해야 되는데, 아니, 왜 벌써 못 결혼식 날 깨닫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예수님만 중요하고, 뭐 신랑 신부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내가, 저것들이 뭐 저런 선곡을 해가지고. 그리고 지금 결혼하고 벌써 뭐 35년이 지났거든요. 요즘은 생각해보니까, 그 노래가 진국이다. 결혼을 하든 무슨 하든 우리의 모든 기댈 언덕은 맞아, 맞아. 마지막 우리 예수님인데, 결혼식 날은 내가 주인공이 되고 싶었고. 그래도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신앙이 자랄 때가 대부분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하고 사람을 의지했다가 이제 낙심을 할때 반대로 이제 예수님은 안 변하는구나. 예수님은 내 편이시구나. 그런 면에서 신앙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 유학 할 때에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사업이 잘 되시기도 하다가 안 되시기도 하는데 잘 되셨었을 때예요. 유학을 좀 이렇게 가겠다, 공부를 하겠다 그랬더니 도와주겠다고 해서 떠났는데 한달 만에 저희 아버님이 그걸 숨기고 계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떠났는데 한달 후에 부도난 소식을 이제 들었어요. 그때도 어마어마한 광야였었는데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학교에 수업료는 내야 되고, 렌트비도 내야 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통장의 잔고는 계속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세상의 일, 그큰 대형 마트에서 지배 매니저를 이렇게 했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 좀 이렇게, 실전적으로 대단히 힘들었었던 경험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매니저가 하는 일은 다른 게 아니고요. 앞에 나와 있는 캐셔들이 돈을 훔쳐가지 않는지, 손님이 들어오면 이 손님이 뭘 훔쳐가지 않는지, 그런 걸 계속 주시하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요. 수문장처럼. 근데 목사는 사람을 믿어야 되는 존재인데, 계속 의심의 눈초리들을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이거는 목사가 할 일이 아니다. 물론, 그 지배인이라고 하는 일이 나쁜 일은 아니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에 더 이상은 못하겠습니다라고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제가 조금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근데 통장에 정말 잔고가 거의 바닥이었어요. 바닥. 가지고 나온 것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내고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 아침에 그 전날 저녁에 기도해. 저에게 목회할 수 있는 목회 자리를 한번더 주신다면, 여기서 공부도 하고 목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른 곁눈질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하면서 그 전날 저녁에 이제 이거 사표 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서 그 오후가 돼서 내면서 나오는데, 정말 나오는 그 순간에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미국에서 최초의 한인교회. 최초의 한인교회 목사님이 전화하셔서, 우리 교회는 원래 인터뷰도 하고, 신문에도 내고, 그리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지금 너무 급한데, 누가 목사님을 추천하더라. 그러니 무조건 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거기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 우리 아내도 유치원 선생님으로, 전도사님으로 일하게 돼서. 그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이 보장됐었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그 간절하게 올려드렸더니 바로 다음날 열어주시더라고요.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 와. 저는 이제 대학, 고등학교 3학년 지나서 대학 입학할 때한번 써먹고는 이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집도 없이 살던 시절이었으니까 교회를 다녀보니까 목사님들이 사택에 거하시더라고요. 네. 아, 목회자가 되는 게 참 좋아 보였어요. 그래서 목사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했더니 이제 신학대학원을 가야 되니까 대학을 가야 된대요. 고등학교도 졸업하기 어려운데 대학을 가야 되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을 합격을 했어요. 그래도 좀 좋은 대학을 합격을 했는데 장학생이 안 된 거죠. 등록금을 마련할 길이 없고 하루 이틀 지나서 이제 마지막 날 오늘 등록금을 내지 않으면 이제 등록이 취소가 되는 그 바로 전날 버스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협박성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목사님이 될 건데 지금 입학을 못해서 목회 못하면 재수를 할 거고 재수를 하면 어떻게든 내년에 장학생이 되어서 학교는 가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1년 연기되는 걸로 아, 와, 하나님은 1년 손해보는 걸로 와, 괜찮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정말 놀라운 거는 내일이 등록 마감일인데 그 버스에서 내리는데 시내에 뭐 치과의사분들이 모여서 저를 불러서 너 요셉과 같이 좋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라 그러면서 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그 돈을 들고 그 이튿날 학교에 갔는데 등록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누가 있는가 물어봤더니 저희 모교의 담임 목사님께서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전 등록된지도 모르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가면서 주님께 협박. 하나님께서 두 배로 이렇게 주신 걸 보면서 제가 그때 아, 저 다시는 이런 기도는 안 하겠다 하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 네. 믿습니다. 네. 아멘입니다.